중학생 이후 6년은 내신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생 때 뭔가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어가 좋을까요? 수학이 좋을까요? 당연히 영어가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에 좋고 초등생이 고교 수학을 끝내는 것은 거의 영재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생 때는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초회화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수능 8000단어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위권 영재들만 가능한 고교 수학과 달리 수능 8000단어는 누구나 수업만 들으면 초등생 때 끝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 대부분 초등생 때 어학원에 다니고 영어회화에 집중합니다. 발음을 따라 배우기도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다가 놓치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8000개의 단어입니다. 8000개의 단어가 어느 정도 된 학생이라면 회화나 토플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생은 기초회화를 하다가 중학생이 되어버리고 지옥같은 내신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영어 발음은 당분간 위안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생들의 회화 수준은 생활영어 수준입니다. 대학 진학 후 어학연수를 가면 3개월이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기초회화를 하다가 지방대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8000단어를 초등생 때 미리 끝내고 안전하게 상위대학에 진학 후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을 먼저 끝내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 대형 어학원에서 토플을 배운다고요? 대입은 토플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입니다. 토플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준비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성격이 다르고 공부의 과정이 다릅니다. 토플을 공부하다가 수능을 공부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아이가 똑똑하고 성실한가요? 그럴 경우만 토플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라면 일단 내신과 수능에 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을 초등생 때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정도는 만점 맞는 학생이 토플 탈수든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원들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 특목고 전문학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중등 심화 과정을 하다가 특목고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고교 과정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한 아이인가요? 그런 학생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중등 심화를 하다가 고교 과정 대비를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영재 수준의 아이인지 객관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 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독해 문법 회화 듣기 단어를 다 가르치는 수업의 회비보다 단어만 가르치는 수업의 회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단어 수업은 1년 동안 가르치지 않고 1년 동안 가르칠 양을 단 하루에 끝내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렇게 기간이 짧은데 회비가 왜 더 비싸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회비가 비싼 것입니다. 10년 동안 암기할 단어를 10년 동안 암기시키는 학원이 있다면 보내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암기할 단어를 10일이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에 대한 부가가치를 가격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